여러분, 요 면봉에서 세균이 검출됐대요. 시중에 판매되는 면봉 33개 중 6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그중에는 기준치의 1200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돼서 난리인데요. 바로 형광진백제입니다. 섬유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인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암 우려가 있어서 피부에 직접 닿는 면봉이나 휴지에는 아예 사용 금지돼 있거든요. 화장하면 두세 개씩은 기본으로 쓰고 또 계속 여린 피부나 눈꺼풀같이 민감한 곳에 닿는 거잖아요. 아니, 위생용품이 위생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다같이! 아, 이 노래는 아닌데 누구 노래지? 싶은 분들 있죠? 바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퀸의 노래입니다. 락밴드 퀸을 잘 모르더라도 막상 노래 들으면 다 알걸요? 영화에서는 퀸 멤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또 명곡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또 우리가 누굽니까? 떼창의 민족 아닙니까? 영화 관객들이 대놓고 떼창할 수 있게 만든 싱어롱 버전이 특히 인기래요. Champions, 콘서트 장면에서 진짜 공연에 있는 것처럼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거죠. 퀸을 잘 몰랐던 10대부터 퀸의 전성기를 함께한 40대 이상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네요. 회사에서 인싸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 정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연 지연으로 패거리 만들고 라인을 잘 골라타야 하고 남의 실적을 내 거인 것처럼 가로채거나 무임승차하는 것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죠. 실제로 사내 정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어요. 게다가 정치질에 밀려서 부당한 책임을 지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따돌림까지 받고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라고 하는데 왜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피해주는 게 당연해지면 안 되죠. 우리 진짜 이런 어른은 되지 맙시다. 카페 가서 공부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다 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의 한 건축가 아오야마 쇼에이 씨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집의 개념이 내 개인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쇼에이 씨의 디자인을 보면 서점은 우리 집 서재처럼 식당은 우리 집 주방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업 공간도 제2의 집이 될 수 있도록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도 집처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좋아요 하고 구독도 꼭!